문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향 내려가시지 않으셨죠? 어떤 종목 올라왔을까요? 네. 아, 일단 뭐 앞서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급등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급하게 야 이상로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얘네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연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내동 매매하지 마시고 그 원리원칙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의사항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종목 접수 도와드릴게요. 네. 대명 코퍼레이션 토텍 SPSL 36,500원 비중 30%. 같이 보시죠. SPSL. 계속 급락 중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SPSL 제 기억에 작년 코스닥 새내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격 3.65%. 정말 계속 내리네요. 차트 봐도. 네.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이분도 네. 방송을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제 이 기업 똑같은 기업이 있었어요. 잠시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럼 어제 봤던 기업이 ABL 바이오 아시죠? ABL 바이오. 네. 그냥 요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장될 때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S퓨얼셀 같은 경우에 뭐 수소차 관련인데 상장되자마자 기관하고 외국인 어떻게 합니까? 팔았다. 일단 팔잖아요. 그죠? 팔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이 올라오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팔았어요. 이게 공모 가격이 얼마냐면 16,000원대예요. 근데 지금 상장되면서 주가 자체가 이미 따블이 났고 공모가 전에 장외 주식상에서도 거래가 돼 왔던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관람을 가셨을 때 거기 옆에서 이 수소차를 설명을 해 줬던 것이 S퓨얼셀 대표이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아무리 좋은 이슈라도 수급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31,000원대가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가격은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자, 요 자리까지도 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자리가 한 25,000원 될 것 같거든요. 요거를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높은 곳에서 사셨어요. 이런 거는 2분기, 지금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수요차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손절가 31,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1,000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하이마트요. 롯데하이마트. 매수가 비중도요? 52,000원에 13%입니다. 52,000원에 비중 13%. 전문가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전화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 롯데하이마트 어떻게 사신 거예요? 많이 빠져서 한번 사보신 거예요? 아니면? 아,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아, 이제. 뭐 경기가 어려워서 뭐 요즘 가전제품들을 안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사잖아요 요즘 뭐 네, 예, 맞습니다. 네, 뭐 건조기도 사고 네. 그러면 반사액을 받을 때가 뭐 맞죠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샀는데 아, 이게 웬일이에요 자꾸 더 빠지네요. 예, 잘하셨어요. 일단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여쭤봤던 것이 일단은 뭐 때문에 사셨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시청자님 말씀대로 건조기에 대해서에 대한 뭐랄까 백색 가전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네. LG전자의 삼성전자에 나타나고 있고 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 자체는 알뜰형 소비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건조기를 구입을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롯데하이마트를 방문해서 거다 아니면 온라인몰 자체에서 구입을 하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알뜰형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에 따른 독식 자체를 롯데하이마트만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자체가 반등을 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시장을 읽고 계신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도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000원 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갈아타보신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세워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EM코리아인데요. 네, EM코리아. 예, 매수가 예. 비중이요? 9,100원에 35%요. 35%. 35%. 아, 네, 전문가님 예, 예.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사해보세요. 어,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이게, 진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이거 수소차에 다 물리셨어요. 예. 네. 그 전에 방송을 예. 좀 보시지. 제 넣은 거 좀 자주 보세요. 예, 예. 일단, 9,100원에 사셨는데. 네. 아, 이게, EM 코리아가 여기 이제 충전소 관련 그런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예, 주가가 예. 많이 올랐는데. 예. 아, 이거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사가지고 초매를 했어요. 네네. 아예 그러니까 예, 너무 높은 보니까. 가격에 사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예, 예, 예. 단기간에 지금 보면 4,000원대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8,000원 갔다 8,000원에 11,000원까지 올랐어요. 네네. 그럼 130%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샀던 애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아싸! 팔아야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위에서. 예. 그러니까 이 거래량,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미 이익 실현 나왔어요. 네네. 수소차가 죽는 건 아닙니다. 예예. 2월 달 말 정도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네네. 다만 네네. 지금은 실적이라는 악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전기차는 네네. 지금 캐시카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예. 수소차는 EM 코리아가 충전소를 지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면 지금 실적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 때문에 조정은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2월 중순이나 제가 볼 때는 한 2월 말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네. 보신다면 좀 더 차라리 인내의 시간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고, 아, 그때까지는 네. 좀 그렇다 하시면 차라리 네. 조금 비중이나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건 괜찮죠? 장기요? 예. 장기로. 아, 장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예. 대신에 마음이 힘드실 뿐이에요. 예, 예,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새빨간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어서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 우리가 말하는 사이에 이 종목 들어왔는데 손실이 매우 크네요. 라고 하셨고요. 코롱 티슈진 제약주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가닉 티 코리아 코스메틱 대명 코퍼레이션 토박스 코리아. 네. 네. 일신바이오, 시즌, 지금 사도 될까요? 골라볼까요? 한번. 아, 저 안 고를래요. 괜찮아요. 골라주세요. 오늘 한번 골라보세요. 오늘 그럼 한번 그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11연속 주가 하락입니다. 11 이건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 가슴 아프셨겠어요. 네, 했잖아요. 그럼 짧게 의견 주세요. 네. 일단은 토박스 코리아 같은 반등 좀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대로 끝날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반등으로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골라주세요. 안신앵크 한번 골라주십시오. 아, 정말 너무 어려운 것만 시켜. 다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파미셀 17,500원 비중 20%. 네.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파미셀요. 최근 들어서 급등세 정말 놀라웠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야, 안신앵크.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아. 오늘 지금 정말 손실 보고 계신 분. 급하신 저, 분 제가 골라드렸네요. 찍었는데 네. 대신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17,500원. 네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파미셀이 얼마 전에 줄기세포 관련으로 주가 한번 올랐어요. 그리고 이슈가 됐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오늘 큰 조정세가 좀 나타나는데 파미셀 같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오르는 것 자체를 사실 전문가인 저도 예측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파미셀은 줄기세포 제대 관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 메디포스트입니다. 그럼 메디포스트 지금 죽고 어때요? 완전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죽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줄기세포나 아니면 제대 관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좋은 이슈가 나타났지만 저는 이거는 주가가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차라리 이런 것 좀 손절과 좀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자리만 조금 잡아드리면, 자, 이런 자리, 한 15,600원에 15,500원 정도, 이 자리를 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신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선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만나볼게요. 자, 시즌.
JNK 히터 빠르게 종목 골라주세요. 키스트, 가온미디어. 네. 계좌가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술 투자 셀루메드 서현이와 에스모 셀루메드 한번 같이 보시죠. 셀루메드 몇 년째 고생하시는 분 24,000원에 30%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요. 셀루메드 어떻게 보세요? 이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셀루메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왜 올라갔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올라갔던 이유가 지금 45,528원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미국 FDA 임상에 대한 소식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그걸로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기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지금 주가는 계속 빠져버렸어요. 이 기업이 정말 좋은 주가였다면 자 대주주에 대한 비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정말로 좋은 회사고 정말 좋은 회사였다면 대주주가 과연 없을까요? 개인 주주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주주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회사에 대한 형체를 우리가 믿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2.15% 빼고는 다 소액주주라는 얘기인데 주가가 오르기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저는 셀루메드를 보유하신 분이 지금 손실이 꽤 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결단을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그 종목을 좀 한번 바꿔보는 강의를 한번 오세요.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개된 새빨간 투자 유망주 경인양행 SNU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위로 7%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방송만큼 정말 중요한 정보 있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시즌2로 저희 다시 돌아옵니다. 방송 보시고 종목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상로 전문가 관점에서 다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방송 추천주 세워드리는 방송입니다. 진짜 재밌겠죠? 2월 11일부터 12시 35분에 만날게요. 지금처럼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함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